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Hanu here in Seoul, South Korea with Coco sleeping on my laps. This is another episode of What to Eat in Korea. And this time, thankfully, we were invited by another awesome restaurant in Seoul, South Korea. And my co-workers and I went to a tuna place, Dongwon Chamchi, and we had some raw tuna and some other raw fish and other kinds of delicious dishes. So take a look at the video. I hope you enjoy it and hope you also learn some Korean phrases here and there. 민나상 곤방와 안상 고래와 독고니를요. 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는 질문이었죠. 네. 여기는 시청에 독고니를요. 일본어를 제가 몰랐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희 오늘 참치에 먹으러 왔어요. 아 저번에 우리가 삼계탕 먹으러 왔잖아요. 맛있었어요. 아 이번엔 참치예요. 참치인데 아직 참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반찬이 회랑 같이 먹는 것들? 그렇죠. 그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먼저. 이게 뭐죠? 락교. 락교. 마늘로 만든 거죠? 아닌가요? 아니지. 아, 제가 락교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양이 마늘 같아서 항상 마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락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생강. 이거는 생강. 생강. 예. 얘는 단무지. 단무지. 야, 아까 전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누룽지죠, 이거? 네, 누룽지. 이건 달달하고. 지금 먹으면 안 되지. 누룽지는 밥을 만들고 밑에 남은 약간 눌러붙은 거를 네. 이거는 튀긴 거고 네. 어떤 때는 물을 부어서 같이 끓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좀 약간 과자처럼 따로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계량한 거예요. 이거는 완두콩. 효진 씨가 콩 먹는 거를 세계 최초로 보시게 될 겁니다. 맛을 해, 맛을 해. 자, 눈 감고 아. 그렇지, 눈 감고. 눈 감고. 이거는 이제 기름장. 회를 찍어 먹는 건데 참기름이랑 맛소금 이제, 같은 거를 해서 네. 같이 찍어 먹는 거예요, 회를.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먹고 이거는 간장. 저는 솔직히 여기에 찍어 먹는 거 참 좋아해요. 쌈장이죠, 얘는. 예, 네, 쌈장에다가 마늘 다진 거 그리고 깨. 이제 깨. 회 참치 먹을 때는 이렇게 김에 싸서 이렇게 이런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요. 김은 참 좋은 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웃길 수도 있어요. 이건 같이 해야지 재밌어요. 창피해요. 난 안 해, 난 안 해. 같이 해야 재밌어. 싫어. 여러분. 서진 씨, 요새 이게 많이 나죠? 은행. 예, 은행. 이게 냄새는 좀 그렇지만 맛있어요. 얘네는 은행. 서진 씨 왠지 말하는 게 못 먹는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말을 못. 얘는 은행이고 얘는 마늘이고 특별할 게 없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여기는 얘는 뭐죠, 오빠? 그만 얘는 주시고요. 아, 예. 얘는 대구. 네, 대구 튀김. 생선을 튀긴 거고요. 네. 그리고 얘는 가오리라는 생선을 찐 거죠. 네. 양념을 해갖고 약간 매콤한 양념을 해서 찐 거고 얘는 누룽지탕이에요. 저는 누룽지탕은 중국집에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네.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안 좋아하는 걸 말해보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아, 안 빠르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드디어 왔어. 참치회가 나왔어요. 근데 와. 똑같은 참치회라고 해도 부위별로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약간 이렇게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다 달라 보여요. 사실 저 부끄럽지만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먹어봐요. 아 그래요? 아니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네. 아우 너무 떨려 지금. 그리고 여기에 금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야 그래서 빛났구나. 해서 빛이 나요. 정말 금가루 처음 먹어봐요. 금가루 뿌려진 뭐 술도 있고 요새 팔긴 파는데 처음 먹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와사비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에 풀어서 네. 드시고 네. 이건 무순이죠, 무순. 보통 네, 맞아요. 참치랑 무순 얹어서 같이 김에 싸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맛이에요? 무순은 무슨 맛이 나요? 약간 씁쓸한 맛이 나요. 농담? 뜬금 먹어볼까? 전 이거 이거하고 생강을 얹어서 말이 필요 없다 진짜.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김에 얹고 무순을
하지만 아니 별로 쉽지도 않았는데 네.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와사비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초밥을 먹을 때도 와사비를 빼달라고 하거나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맛있죠? 와 이건 뭐죠? 얘는 시샤모? 시사모 얘는 메로후이. 현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다 먹을게요. 근데 이런 구이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그 맛이 잘 안 나. 젓가락으로 먹어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메로구이는 이렇게 되게 약간 달콤한 맛도 와. 나는 것 같고 메로구이는 부드럽고 맛있어요. 와 이거 좀 보세요. 속이 알로 꽉 찼어요. 이거 전복탕이에요. 제가 회를 못 먹으니까 원래는 회를 좋아하지만 임신해서 회를 못 먹으니까 이렇게 전복탕을 시켰거든요. 지금 전복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새우도 전복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새우도 있고 여기 게도 있고 되게 굉장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유나 언니가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라고. 어 뜨거! 어 뜨거! 아 뜨거! 라고 하신 거예요? 효진아 네? 술 많이 마시니까 어때? 이거 제가 다 마셨어요. 이거 어때? 그냥 뭐 바쁘네요. 이 정도야. 바쁠 무다 따나 이게? 다시예요. 다시 잘 찍혔어. 아 이게 인생이 되는 거 아니야? 다시예요 오빠. 질문부터 술 마시니까 어때? 이거 제가 다 마셨어요.